여기는 어디? 아역대! 저희가 오랜만에 아역대회 이번에는 완전 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많은지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없어졌잖아요. 잠깐만요. 뭐 얘기 들었죠? 근데 다시 이렇게 부활을 해서 저희가 돌아왔어요. 맞아요. 저희가 또 달리기를 하거든요. 왜 달리는 거 저희가 여기 아역대 달리기 출전하는 거 1번 활동하면서 들었어요. 네. 차에서 저랑 수윤이랑. 야, 어떡해? 나 연습하자 계속. 기준은 저랑 수윤이랑 다현이랑 민경이랑 넷이서 나가게 했는데 이거 순서도 진짜 공평하게 토스 돼가지고. 토스 돼가지고. 시작!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긴장됩니다. 샵에서 메이크업을 할 때 아, 지금 줄 서고 기다리고 있다고 새벽 3시에 나 그런 거 알죠? 우리 캡티 고생했어. 빨리 보고 싶다. 빨리 들어오고 싶다. 쟤는 좀 이따가 현장에 한번 일단 이 로켓 펀치 플래카드를 열심히 흔들 거고요. 그 다음에 로켓 펀치 수윤양. 어, 좋아. 로켓 펀치 수윤양 제일 빨라 공이지. 제일 빠르지 않지만. 네. 아, 빨리 달려 공이즈. 1등 아니면. 집으로 생각하지 마. 비밀 번호 바꿀 거야. 1등에 팀 우리 팀 로켓 펀치 수윤경 1등 하자. 공이즈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아. 두고 보세요. 저희 목소리가 얼마나 짧은지 시켜봐. 제일 작을 거야 아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얼마나 작은지 지켜봐 주세요. 아니야. 왜 크게 할 수 있다. 캡치들이 도와줄 거예요.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멤버들 그랬다고요? 이사 가야 되나? 이사 갈 거야? 집 하나 보러 가자고. 지금 달리기가 집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어떡해. 아니에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근데 확실한 건 저희 최선을 다해 드릴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건 맞아요. 브록 저번에 4위를 했지만 비록 2위를 했지만 야 뭔데 안녕히 계세요. 예선 2위라는 거 예선 4위라는 거 할 수 있어. 어제 좀 뛰었으니까. 근데 아니 어제 윤경이가 바통을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다 알려줬잖아. 세보 전부터 뛰어. 그 정도까진 아니었어.
완전체로 온 아이때가 처음이었는데 오늘. 처음이죠? 맞아요. 저희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가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좋아. 저희가 캐주에서 은분을 받았어요. 아니 저희가 아니 저희가 사실 이제 울림 선배님들이 제 대대손손 맞아, 이제 피드 선배님 때부터 메달을 개주에서 네, 메달을 꼭 따셨어서 저희가 아니, 이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저희가 비하인드인데요. 로켓펀치 저희 데뷔 쇼케이스 때 받았던 그 응원봉 알죠? 그걸로 연습했거든요. 맞아요. 나이트스틱 그걸로 연습을 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근데 여러분 진짜 맞아요. 아셔야 될 게 멤버들이 진짜 이 깎게 물고 했어요. 진짜. 아니가 진짜 상대가 예쁘게 나오든 말든 그냥 이기고 싶었어. 맞아 진짜 막다렸어. 승부욕이 너무 불타올라서 저희가 사실 시작 전에 꼴찌만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꼴찌만 하지 말자 근데 이렇게 상상도 못한 은메달을 받았어. 메달을 땄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잘했다 로켓판지. 아 그리고 지금은 주리 언니가 스케줄을 가서 오는데 우리 주리 언니도 너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아니 응원을 그렇게 해줘가지고 맞아. 아 언니가 너무 응원을 잘해줘서 약간 진짜 약간 우리 모두 다 같이 뛰는 맞아요 맞아요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맞아. 우리 캐치들이 늦게까지 계속 맞아. 다 맞아. 우리 캐치들이 고생했어 진짜 정말로 캐치들 덕분에 저희가 힘내셨습니다. 감동이야. 그럼 우리 또 2022년 아육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지금까지 로켓팟이었습니다. 안녕 아육대 안녕 지금 아 또